경기도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벌여 경기도와 충남, 인천의 모든 농가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백신이 부족한 탓에 어미 돼지에게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 1,500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한 직원이 A형 구제역 백신 접종을 준비합니다. 이 농장은 며칠 전 O형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15km 떨어진 김포 돼지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자 추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가 새로운 종이기 때문에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보고 일괄 백신 전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양돈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은 물론 외출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형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 농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전역과 충남, 인천 지역은 차량 이동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의 돼지 440만 마리에 우선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어미 돼지만 백신 대상입니다. 전국을 다 하려면 백신이라든가 모든 여력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 갖고 해야 되잖아요. 가장 개연성 있는 부분, 그 지역을 대상으로. 충남과 붙어 있는 전북 지역 돼지 농가는 백신을 맞지 못한 새끼 돼지가 불안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모듬만 놔야지. 급한 대로 살아야지. 뭐 없는 걸 달라고 그래? 죽었지. 네. 네? 아, 쥐와 살지 아니면 뭐 살겠냐고. 정부는 A형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내에 있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농장 간 돼지 이동은 다음 달 2일까지 제한하고 지역별 거점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